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인물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그의 일생을 자기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기가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곳에 다 투자했습니다. 저는 이 스티븐 잡스의 일생을 다룬 어떤 기사나 동영상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구나,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만약에 이 스티븐 잡스가 이 애플 회사의 CEO가 아니라 목회자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수많은 교회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그와 관련된 기사, 칼럼들을 내놓았습니다. 동영상들을 찍어서 내놓았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 어록으로 담아서 그것을 책으로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1983년에 펩시콜라 사장이었던 존 스털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 스티븐 잡스가 만납니다. 그리고 스티븐 잡스가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게, 존 스털리,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그 시커먼 설탕물만 팔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당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렇게 그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결국 그를 자신의 회사로 영입하게 됩니다. 스티븐 잡스는 8조 5천억, 뭐 저는 대충 이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됩니다. 뭐 850불이면 아, 그 정도는 되겠구나 하는데, 8조 5천억이니까 얼마인지 진짜 기억이 못하겠어요. 생각도 못하겠어요. 그 엄청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재산, 그런 유산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93년도 5월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에게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인터뷰하는 과정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있어서 가장 부자가 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 나는 오늘 하루도 정말로 귀한 일을 했다. 나는 정말로 오늘도 보람된 일을 했구나.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 스티븐 잡스처럼 세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주인공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스티븐 잡스는 달라야 돼요. 스티브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스티브 잡스와 목적은 달라야 됩니다. 변화되어진 그 결과 또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시키는 원동력 또한 달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온전히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남들 다 자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기왕의 새벽에 나오셨으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고 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는 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조는 분을 딱 보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탁 돼요. 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조 분을 또 재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아예 작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오늘 자고야 말 거야. 예배 시작해서 설교가 이제 시작될 것 같으면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리고 아예 잠을 청하죠. 근데요, 기왕에 조실 거면 좀 긍정적으로 졸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설교하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참하게 조시는 분들은 그래도